뉴스는 있고, 뭐 집안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 점심과 나한테 상담을 왜 왔어? 군대를 가기 싫, 안 가려고요. 아, 군대를 안 가고 싶다고? 네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왔어요. 방법. 군대를 안 가고 싶은데 네. 무슨 방법이 없냐? 그게 궁금해서 왔다. 네. 군대를 가야지.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지금 뭐 대학생이? 아니요. 대학생도 아니고 네. 직장인? 아니요. 뭐야, 그러면. 직장인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군대를 가기 싫다. 입대를 해야 되는데, 신검 받아봤어? 네. 정상으로 나왔겠지?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다고 했겠지? 그쵸. 나한테? 군대 간건뭐 하려고? 정한 건 없어요, 딱히. 정한 것도 없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의무 아니야? 그쵸, 근데 가봤자 뭐예요? 고생만 하는 데 가서. 맞아, 가봤자 고생만 해. 그렇다고 군대를 안 가고 싶다고? 네. 그럼 여자로 태어났어야지. 왜 국방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게 남잔데, 의무인데? 근데 왜 이게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냐 이거죠. 여자도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군대는 가야 돼. 군대를 안 가면, 자, 사회 취급을 못 받아, 일단. 그리고, 군대를 갔다 해야 너 정신머리가 빠질 것 같아. 안 가고 싶어? 네.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자, 봐봐. 군대를 회피하고 안 가니까 자꾸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어? 남들 다 가는 군대를 왜안 가려고 그래? 너 미냐? 가야지? 여자야? 여자, 너 혹시 게이야? 아니요. 근데 게임은 군대 안 가고 아니고요. 싶어? 네. 왜안 가? 가야 돼, 군대는. 가서 그냥 고생만 할 바에는 가기 싫어요. 그러면 너 군대 안갈 거면 저기 가라. 영창 가야지. 아, 그것도 싫은데요. 방법을 없을까 해서 여기 온 건데. 방법이 없어. 군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너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 누가 들으면은 그래, 또라이. 야, 젊은 놈이 왜 이렇게 놀고 먹지 않은 심보만 갖고 있냐? 군대 가야지. 어? 군대 가, 이 새끼야. 너 군대 가. 젊은 놈이 왜안 가? 어? 뭐 상담을, 상담 같은 걸로 상담을 해야지. 근데 선생님은 군대 다녀오셨어요? 안 갔어!